가수 성은이 새 앨범 너 하나만을 발표하고 3년 만에 가요계로 돌아왔습니다. 처음으로 발라드에 도전을 한 곡이라서 저한테 좀 뜻깊고 그리고 템포는 빠르지만 약간 좀 슬프고 애절하게 부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. 섹시한 퍼포먼스로 남성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성은. 이번에는 가창력으로 승부수를 던졌는데요. 하나만 바라볼래 내게 다시 돌아올래 너 하나만 바라보는 내 맘을 왜 몰라. 저나 제 주변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속고 있어. 난 사실 섹시한 사람이 아니라고 좀 실제 성격은 좀 제가 털털하고 맞아요. 그냥 소탈하고 귀엽잖아 또. 네. 그런데 어쨌든 컨셉에 맞는 그런 제 모습들이 많은 남자분들이 속고 있는데 아 은근히 섹시하지 성은이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 보면 이제는 섹시가 몸에 배지 않았나. 그렇다고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진 않아요. 네, 이별을 노래하지만 성은은 요즘 방송인 LJ와 공개 열애 중에 있는데요. 네, 아무래도 제일 먼저 들려줬던 것 같은데. 제일 먼저? 네. 가서... 이웃사촌이에요, 저. 아니, 근처에도. 그렇게 됐네요, 공교롭게. 제가 죄송해, 갔어요? 거기 꼭 남자친구 때문에 간 건 아니고, 거기가 이렇게 되게 공원도 많고,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서 자전거 타려고. 이웃사촌이 되면서 더욱 각별한 연인이 된 두 사람. 1년 넘게 애틋한 사랑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.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. 그냥 친한 오빠였어요. 네, 오빠였는데 고민 털어놓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좀 다른 모습도 보이고 서로가. 그래서 그냥 정이 들어서 사귀어볼까 이렇게 된 건데 지금도 그냥 뭐 연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형 동생 같고 친한 오빠 동생처럼 그냥 지내는 거라. 피처링에서부터 뮤직비디오에 우정 출연까지 나몰라 패밀리의 김재우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. 어느덧 30살에 접어든 성은 가수로 또 배우로 더 활발한 활동을 약속했습니다. 저로는 아직 뜻을 세운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을 쉬어서 3년은 아직은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번에는 히트곡이 나올 때까지 한번 앨범을 내볼 생각이에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